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풋고추 된장무침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풋고추 된장무침에는요, 칩된장은 너무 짜서 그 맛이 안 나요. 그러니까 반드시 파는 된장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마트에서 시판되는 거가 된장이 자 이렇게 밥숟가락으로 두 숟가락입니다. 두 숟가락 넣고요. 여기는 올리고당이 들어갑니다. 설탕 안 됩니다. 올리고당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. 밀렛도 괜찮고요. 올리고당이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. 자, 된장 두 숟가락에 올리고당 한 숟가락, 참기름은 자 반 들어갑니다. 반 스푼. 마늘은 자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. 그러면 섞어주면 되는데요. 여기에 이게 양념 다 들어간 거예요. 양념 다 들어갔는데 이제 이 통깨는 이제 한 숟가락 정도 넣어줍니다. 자, 장갑을 끼고 잘 고추를 묻혀주면 돼요. 손으로. 이렇게 담아서요. 아까 통깨를 넣었지만 자 이렇게 통깨를 위에다 좀 더 뿌려주고요. 그리고 자, 검은깨를 좀 뿌려주시면 더 맛있어 보이는 고추 된장 무침입니다. 자 이렇게 풋고추 된장 무침 한 번씩 먹으면 별미입니다. 지금까지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